끝내기도 전에 이렇게 사랑도 주시고.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저기 뭐지? 컴탁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2주 전하고 지금하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예,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예,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자, 노래 하나 더 주세요. 너무 이렇게 곱게 하고 오시는 어머님께서 나만 보고 그냥 계속 계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어머니 이렇게 잘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렇게 박수까지 주시고, 예? 그리고 아이고 나의 룸메이트 민정아 고맙고 어디 갔어 랜서?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아버님이 또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하기 힘든 두 가지를 또 보여드려야지, 그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아, 예. 저쪽 또 난리가 났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에 두 가지 하기가 힘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방 안 해봤는데 주세요. 저는 위에서 시켜줘야 돼.
어머 우리 예진 언니. 아유 진짜 저희 학원생이세요. 선생님 힘내라고.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넣어주셔도 끝나고 난 다음에 넣어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국만 하고. 네? 아이고. 네. 아무튼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국남 노래 주세요. 네.
아, 저 앵콜이죠? 예, 엿 먹어야 돼요. 엿 드셔야 돼요. 예, 저희가, 제가 이제 마지막 곡 하나 할 건데요. 예, 그동안에 저희 우리 태국에서 왔느냐고, 또, 금옥이 부모님 나가시면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예,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뒤에